오늘 우리 아침 식사는 소화에 좋고 아주 건강에 좋은 체질 개선하는 머위 피클하고 자색 고구마를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당뇨 예방에도 좋고 철분 칼슘 풍부하죠.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려다가 어제 밭에서 캐온 냉이를 숭숭 썰어서 냉이 계란전을 부쳤어요. 그리고 우리 밭에서 딴 토마토와 내가 또 며칠 전에 캔 쑥을 무좀 넣어서 무에는 무스카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그 같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무 쑥국을 끓였어요. 밥새우를 좀한좀 넣고 또 이것은 귀리밥이에요. 귀리 자색고구마 귀리밥 또 찰옥수수 농사진 것도 같이 한좀 넣었어요. 아주 영양인 밸런스가 잘 맞는 단백질 비타민 모든 미네랄 칼슘 이런 것들이 풍부한 식사가 식단이 됐네요. 아주 그쑥 향기와 냉이 향기가 가득해요. 지금 2월 3일인데 이렇게 참 쑥이나 냉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건참 하늘의 축복이죠.